자, 제가 여태까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,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제 프로세스는 포그라운드가 있고요.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다. 포그라운드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? 바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중지시키려고 하면은 컨트롤 C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중지할 때는 뭐예요?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PS 명령으로 네, 프로세스 번호 알아내고 키를 해야 한다. 네, 포그라운드가 편할 때도 있고 백그라운드가 편할 때도 있죠. 보통 이건 뭐예요? 네, 이거는 수명이 짧은 뭐 예를 들어서 수명이 짧은 게 뭐가 있을까요? 그냥 LS 명령어 이런 것들, 뭐 PS 명령어 이렇게 이제 내가 명령을 썼어요. 결과가 나와요. 이렇게 바로바로 끝나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. 네. 그런데 백그라운드, 내가 어떤 명령어를 딱 켜놓고서 내가 명시적으로 뭔가 얘를 끄겠다. 네. 하지 않으면은 안 꺼져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데몬이라고도 하는데, 데몬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런 거라던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, 네. 그런 것들. 나는 그거를 켜놓고서 이 쉘을 다 끄고 싶어요. 네. 끄고, 네. 그리고 내가 이 쉘을 끄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그 수행했던 그 뭐냐. 명령했던 그것들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. 네, 그때는 이제 보통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 되겠죠.